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쁩니다. 지난 새벽 진행된 삼성 갤럭시 언팩 2020 행사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처음 공개된 신제품은 바로 갤럭시 Z 플립. 이제 이 새로운 폴더블 폰의 이름은 Z 플립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세 가지 컬러를 먼저 보여주면서 미러 골드, 퍼플 블랙, 외부에 작은 화면이 있다는 것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작아가지고 이거는 뭐 셀피 찍을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 나은 강화 유리를 사용해서 내구성을 높였고, 갤럭시 노트 10과 같이 상단 중간에 펀치 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구글 듀오와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3단계 각도가 조절 가능한 플렉스 모드를 이용해서 편한 모드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이트 하이퍼랩스 같은 카메라 기능도 언급을 했고, 이 힌지 부분이 더 튼튼해졌고 이 파이버 실드가 더 보호력을 높여줬다고 합니다. 출시일은 예상보다 빠른 2월 14일, 가격은 달러 기준으로 1380, 한화로는 16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상세 스펙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찾아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텀브라운과 협업한 것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것도 뭐 정확한 가격이나 날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갤럭시 S20, S20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공개 전에 이제 나름대로의 이 시작을 거창하게 알리기 위한 밑밥을 깔고 시작을 했고요. 20, S20 플러스, S20 울트라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공개를 했고요. 카메라에 대한 성능을 어필하면서 이제 배율, AI 기능, 그리고 영상 촬영에 대한 4K가 아닌 8K, 8K를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또 단순히 사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우리 일상에서 이제 이 에코시스템을 구축했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했지만, 결국에는 OLED TV 8K짜리를 뭔가 자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끝이 나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요. 프로모드나 슈퍼스테디, 올데이 배터리, 그리고 외장까지 합쳐서 총 1.5TB까지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에어드랍 같은 5명의 친구에게 한 번에 공유 가능한 뭐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세 가지 모델 공통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약간 자랑을 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더 원한다 라고 하면 그때 울트라를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08메가픽셀 역대급이죠.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이 사진들 하나로 합쳐서 만든다. 줌 기능, 그리고 이 줌 기능에 의해서 접히는 렌즈 폴디드 시스템,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100배 줌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구동에서 좀 놀랐던 게 30배, 100배 줌을 했을 때 영상 자체에서는 좀 깨지는 거를 볼 수 있었거든요. 이게 막 정말 선명하게 100배 줌이 되는 게 아니라 뭔가 100배 줌은 되지만 이게 실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후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리뷰에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언팩 행사가 S20으로 다 스트리밍을 진행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름 인상 깊었습니다. 각각의 가격은 999불, 1199불, 1399불 이렇게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올림픽 에디션도 따로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세 번째 공개된 제품으로는 버즈 플러스입니다. 더 좋아진 성능, 뭐 베이스가 더 좋아졌고 출력 자체가 좋아졌다. 또 세계 1위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 스포티파이랑 콜라보를 했고, 마이크가 무려 3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페어링도 훨씬 신경 썼고, 뭐 본품 자체로는 11시간, 케이스까지 하면 22시간까지 사용 가능하고 세 가지 색상 출시됐습니다. 149불로 출시가 됐고요. 예상했던 대로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거나 뭐 추가적인 기능이 더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구글과의 파트너십 이야기, 넷플릭스와의 콜라보, 모바일 게임을 언급하면서 램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런 얘기도 했고요. 엑스박스와의 콜라보도 언급을 했고요. 또 친환경 소재의 케이스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갤럭시 언팩 2020 행사를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에 대한 내용들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릭뷰였습니다.